하나님의 말씀 한 절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너희 집에 항상 등불을 주리라. 오늘 설교 마칠 때는요, 이 말씀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을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집을 보증하시는 하나님. 우리 역대기 역사서지요. 네. 아주 좁은 의미에서 역사서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자면, 예, 물론 여호수아서나 이런 부분도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역대기상하, 이게 역사서의 그 성경의 아주 좁은 의미의 구별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경들입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계, 또 굉장히 엄한 하나님의 그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날이 서 있는, 이걸 신명기 정신이라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이 그 가운데 아주 날이 서 있게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는 역사, 그게 역대기예요. 그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선민의 역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천년 하나님 사랑이 무엇에서 실패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본다면 나라의 경계가 바뀌고 또 나라의 이름이 바뀐다거나 왕조가 바뀐다거나 그게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역사의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뭐가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대단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민의 역사, 듣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엄하신 그 주권도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겠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다시 쓰여진 역사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저는 부르심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역사입니다. 소리꾼 장사익이 옛날에 부른 노래 중에 삼식이라고 있었어요. 예, 삼식아 빨리 와서 손 씻고 발 씻고 밥 먹어, 그리고 공부 좀 해, 삼식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리얼리즘의 끝판왕이라고. 예, 어렸을 때, 예, 몇십 년 전에 시골이나 또 이런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뭐 굉장히 고상하고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 앞에 뭔가 응답해야 하는,
이 부르심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죄의 세상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울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어제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마당에서 캠프파이어가 있었거든요. 날이 추워져서 짧게 하고 아쉽게 끝나긴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그만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와서 안기면서 저희 엄마 보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봤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 엄마가 누군지를 식별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그럼 봤지. 예. 아주 거짓말은 아니죠. 네. 그래도 예,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와중에서도 갑자기 엄마를 찾는, 언젠가는 엄마를 이제 안 찾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엄마를 찾는다는 것은 미성숙이나 아니면 뭐 마마보이 그런 식으로 엄마에게 뭐 지나치게 의존돼 있다거나 독립심이 부족하다거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이건 굉장히 가장 인격적이고 또 가장 자연스러운 또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포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무슨 종교 철학을 해서 뭐 신은 존재하는가? 성경은 이게 정말 옳은가? 신이 존재한다면 불의한 세상은 옳은가? 여러분 이것은 저는 무신론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엄마와 아빠는 어떤 존재인가? 자식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엄마란 어떤 존재인가? 엄마는 왜 마른 자리에 아이를 누리고 젖은 곳에 자기가 눕는가? 그래야만 만족되는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 자녀들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예. 자녀는 우리 엄마 어디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우리 엄마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연구할 대상도 아니고 저는 저에게 인격적인 존재, 저에게 생명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삶을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일깨워주신 내 마음 안에는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다는 것을 내게 빛으로 오셔서 알게 해주신 분, 저는 그를 찾는 구도자입니다. 여러분도 구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 역대기는 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뚜렷한 첫 번째 메시지이고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에게 그의 집을 보장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집에 등불이 켜있게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집이 사람이 사는 집인지 그리고 화목하고 소망이 있는 집인지 아는 것은 아마도 그 집안의 밝기에 따라서 것입니다. 불의 조도를 얼마나 올렸느냐가 아니라 들어가 본다면
이 집안의 분위기가 밝구나. 아니면 왠지 어둡고 답답하구나. 숨이 막힐 것 같구나. 아마 그런 차이를 금방 누구라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어둠이 있구나 빛이 있구나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아이들에게는 빛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억눌리면 그 빛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담하는 상담사라든지 선생님이나 아니면 의사들이나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안에 빛이 있느냐, 불이 켜 있느냐, 즉 생명의 불이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느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의 집안에 등불을 켜놓겠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집에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처음에는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셨나이다. 이건 다음 구절이네요. 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항상 등불을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는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이라고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얘기하셨는데 예, 내가 읽어드린 말씀에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조건을 없애버렸거든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신앙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등불을 보증하시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뛰어넘으시죠. 당연히 우리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불을 켜주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보증하겠다고 하십니다. 범죄하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고 때려서라도 보전하시겠다 하십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성실과 그 자신의 사랑을 보증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택하고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신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집에 대한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충직한 의리를 하나님께서는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지켜주시겠다고 보증하십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지 유럽에 있는 목사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희 고향교회를 거기서 무슨 목사님들 대회가 있어가지고 방문했는데 거기 목사님에게 저희 부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섬기시는 목사님은 아마 저희 부친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아버님 말년에 잠깐 섬기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한참 얘기를 들었다고 그 얘기에 참 눈물이 났습니다. 예. 40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거의 100세를 사셨지만 60년을 주님과 한 걸음으로 동행하고 오직 거기에 마음을 드렸던
그 구원받은 자녀, 그를 기억하고 또 그 집에 우리도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일 뿐이고 못나고 미성숙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뜨겁게 구했던 그 순간을 주님은 잊지 못해서 그 주님의 성실은 이것을 잊지 못해서 그 집안에 등불을 켜놓으신다. 그 생각이 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을 여러분이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짓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등불은 성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메타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우울증이 찾아오면 빛하고 멀어지는 그래서 불을 꺼놓고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언제 언급해서 뭐 지난 얘기를 묻고 그래요. 수십 년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귀중한 기억은요 동심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동심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 메모리가 항상 가운데 있고요. 나머지 주변적인 것은 어제 겪었든 그제 겪었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심 메모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아있고 깨어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등불을 몸소 켜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등불을 내가 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살아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나의 등불이 되시고 그리고 등불을 직접 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불을 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부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이 어제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 이렇게 조별로 군데군데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애들 때는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중에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딴 데 있는 듯 약간 장난도 치고 그러나 함께 찬양하고 구호를 외치고 같이 기도할 때 그들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선생님을 둘러싸고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그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생애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그래봐야 미숙한 아이들일 뿐인데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딴소리 할 텐데 선생님들이 이를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숙하고 유치한 아이 취급을 그러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오시잖아요.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약하면 감기가 올 것을 걱정하는데 실제로 오십니다, 감기가. 예. 그래서 금방 감기가 오셨다고 말해요. 그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 만나고 찾았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잘 믿지 않아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유 목사님 아들 도진이가 이번 성경학교에서 방언을 받기를 기도했대요. 지금 9살? 네, 9살입니다. 키는 좀 큰데 9살이에요.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방언을 조금만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도진이가 방언 받았냐? 그랬더니 조금만 받았다고. 그래서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특세에서는 확실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청소년 아카데미 2층 객석에서 확실히 받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계속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성령의 기름을 구해야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불렀던 영어 복음성가가 있죠. Give me oil in my lamp, keep me burning. Give me oil in my lamp, I pray. Give me oil in my lamp, keep me burning. Keep me burning till the break of day. 내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내 램프에 기름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램프에 기름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예. 2주 후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거든요. 예. 그것은 뭐 교회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등불이 켜 있어야 될 사람들, 그분들 다 오시기를 바라고 저는 일단 400명 이상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성령 체험하도록, 예, 방언 받도록요. 나는 그런 거 싫다고, 신비적인 체험 이런 거 싫다고. 아니요, 기도만 하려면 한 문장 작성이 안 돼서 머릿속에서 주어 동사하고 있는, 그래갖고 하나님의 교제를 할 수 없죠. 예, 영어로 주님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도의 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한번 체험해 보세요. 네. 저는 은사주의자도 체험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르심의 꿈을 꾸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회는 없을 거예요. 주님이 저와 맺은 약속, 오늘 말씀에 적용을 보면 주님은 복음의 등불을 저에게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교만도 아니고 제가 달리 겸손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집과 한마음교회에 두어서 항상 주님 앞에 등불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등불을 보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켜있는 등불은 주님이 다시 오실 활주로의 빛이 될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보다 등불을 꺼뜨리는 것 자체가 큰 재앙과 저주가 됩니다. 꺼뜨리지 마십시오. 올림픽에서 성화가 중간에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직위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빛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얼굴들을 보면 한결같이 얼굴이 밝고 순전하고 순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면 그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전한 갈망이 사라지면 뭐가 남을까요? 인생의 경험치만 남습니다. 어둡고 이해관계에 흔들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나와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에 내가 말려들까를 늘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꺼지면 지혜는 사라지고 세상 속에 처세만 남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은혜의 간증은 사라지고 처량한 원망만 남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는 그의 구도적인 정신과 그의 마음에 살아있는 등불로 인해서 그는 다음 세대를 이끄는 영원한 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한 교회를 평생 섬겼던 저희 부친까지도 유럽에 있는 저에게 신앙의 훌륭한 장로님이셨다는 이야기가 저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등불이 꺼진다면 죽고 난 다음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제가 될 겁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요즘 우리가 묵상한 여호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었는데 바로 그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정말 세상에 악으로 나가더니 정말 사악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하지요.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제가 될 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신랑이 밤에 올 때 그를 기다리고 불을 밝히는 들러리들의 손에 들린 등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등불이 밝혀 있을 때 우리는 활주로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등불이 없는 인생은 사명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생기가 사라진 시든 풀과 같습니다. 등불이 꺼진 인생은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한결같이 맞이했습니다. 여호람이 그렇게 죽었고요. 북왕국의 아합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던 그에게 가짜 선지자들을 궁중에다가 질비하게 놓고 자기의 귀에 원하는 대답을 들었던, 그러나 그는 비참하게 죽었고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던 간악했던 여인 이세벨이 죽을 때에 역시 비참하게 죽었고요.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그게 여러분 경쟁이 되는 것입니까? 유대의 왕으로 났다는 말 한마디에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두 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학살했던 헤롯은 이스라엘 역사 세상적으로 보면 멋진 건축물들을 많이 지은 괜찮은 군주였다고 인정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역사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마지막에 죽을 때 온갖 질병이 집대성돼서 죽었는데 거의 하반신이 거의 썩다시피 썩었습니다. 예, 성병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반신이 썩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나 그러나 등불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성소에서 자기 목을 메고 그리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원형 경기장에서 군중들의 그가 신이라고 소리치는 이야기에 황홀해 있다가 갑자기 충이 먹어서 급사했던 이야기, 등불이 꺼진 인생은 모두 다 죽음이 비참했습니다. 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을 구하던 이들은 그 다윗의 집 묘지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는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한 정말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언더우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더우드 집안은 미국에서도 명문이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미국에서 잘 살았는데 양화진 외국인 순교자 묘역에 언더우드가 묻혔잖아요. 그런데
양화진에 가보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묘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다 묻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등불을 켜놓으신 집안, 그래서 미국 어딘가 어딘가에 무슨 타자기 회사 글로벌 기업을 했던 누구누구 언더우드 그런 이름이 아니라 복음을 빛나게 한국 땅에 전했던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 그 언더우드 가문이 거기에 쭉 묻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묘실과 같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끄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지면서부터 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비야의 글, 유다왕의 아비야는 역대하 13장에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종종 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거의 없는데 가끔씩 조시는 분은 아마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나타내주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무관심해지고 마음이 분열되고 졸음이 옵니다. 운전하면서 졸음이 오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여정을 가는데 내가 마음이 없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있어서 가는데 운전대를 잡고 그 전날 잠을 못 잤다고 졸 순 없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지키고 있잖아요.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졸리기 싫으면. 그런데 가잖아요. 간다면 졸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전심으로 깨어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유럽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언어적으로 탁월하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독일 사람들 그들이 일상을 어떻게 굉장히 컬트하는지는 우리가 금방 같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꽃잎에 이파리를 따는 가정주부들 피트니스 센터에서 아주 정결하게 예배의식처럼 자기의 옷과 수건을 잘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잘 정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옷을 착 입고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약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설병, 말씀의 떡을 놓고 그리고 저녁에는 불을 켜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서 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고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에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소원하고 많은 부분을 걸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말씀과 접속되게 하여 주소서. 그 내용은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저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는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한마음교회 이 내 집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이 있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등불을 지켜주십니다. 1699년에 영국의 남부 해안을 따라서 하나의 커다란 범선, 무역선이 항해를 하고 이제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에디스턴 해안이라는 곳에 접근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파도가 높고 그리고 그곳은 아주 무서운 암초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었고요. 특히 겨울에 안개가 끼고 풍랑일 때는 정말 난파를 너무 많이 당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배가 가라앉는 그런 재난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도 속도를 늦추고 잔뜩 긴장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암초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항해에 안개 속에서 그 암초 사이를 지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배는요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파수꾼이 외쳤습니다. 등대다. 안개 사이로 등대 불빛이 놀랍게도 보인 거예요. 선장은 그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그 바닷가의 암초 위에 누군가가 등대를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17세기에 그걸 누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가 거기에 목조로 그 바다에 암초가 물이 조금 더 차면은 암초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암초의 바위 위에다가 거기를 깎아서 등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 등대는 그날 밤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게 에디스톤 등대인데요. 한 해 전에 1968년에 헨리 윈스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토목공사의 하나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해안에서 약 9마일 떨어진 그 바다에 완전히 바다로 둘러싸인 그곳에 최초의 등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목조로 세웠거든요. 예. 어려운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 등대 자체가 그 폭풍우 앞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태풍 수준의 폭풍우가 온다면 그 등대가 먼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게 목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양초를 60개의 양초를 이렇게 켜가지고 불을 밝히는데 불이 차치 떨어지면 그 목조로 된 등대가 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등대지기들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60개의 양초를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네요. 겨울에 특히 난파가 많이 나는데 등대지기들이 겨울 내내 그 등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윈스턴이 등대에서 등대지기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는 하나도 난파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위태로운 등대를 켜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등대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불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풍랑을 자기가 막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무료해하지만 않는다면 주님과 멀어질 핑곗거리만 찾으면서 헤어질 결심만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의 불을 꺼뜨리려는 대적들을 물리치겠다고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안에 등불을 끄려는 대적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존귀하지 않게 우리의 멍에를 깎으려는 대적의 소행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의 나사렛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조금도 초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막으시고 사랑하는 자의 그 명예와 존엄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살 때 주님은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을 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과학적인 논리를 배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등불의 받침대가 아니고 포장지도 아니고 우리는 등불의 심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전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명예와 존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존귀는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비춰주세요. 본문 말씀. 예, 다윗의 집 대신에 자기 이름, 다윗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집을 해도 되고 우리 집을 해도 되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도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마음교회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으면 이전에 한마음교회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한마음교회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내 집에 등불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은 등불을 켜시고 대적들을 막으시고 지켜주실 것이니 나는 주님, 내가 내 안에 우리 집에 늘 등불을 켜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등불을 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는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방언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알게 하셔서 내가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식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분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 드리십시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